코로나19로 3년간 열리지 못했던 여의도 불꽃축제가 돌아옵니다. 하나는 하나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를 10월 8일에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세계불꽃축제는 포항불빛축제, 부산불꽃축제와 함께 꼽히는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이에 따라 3대 불꽃축제가 모두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올해 서울세계불꽃축제는 2019년과 동일하게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며 한국을 비롯해 이탈리아, 일본 총 3개국이 참가합니다. 또한 하나는 서울시, 부산시, 포항시와 손잡고 지역의 불꽃축제와 연계해 2030년 부산 엑스포 소개 영상을 상영하는 등 유치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